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디죠? 수원이요, 수원.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수원역이 이제 불을 낮춥니까의 메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과연 무당이 불을 낮춥니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리 와봐. 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저요? 네네. 저희 카페에 가가지고 그 커피 한 잔만 혹시 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요? 뭐 사는 게 다 그러니까 뭐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죠. 소원이요? 뭐 내가 소원이 있다라면 신림 상담자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잘해주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뭐 베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이 들어가요? 뭐 금액적으로? 네? 응.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야? 아,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돌아가신 분 있지 않아요? 어? 본인네 집에 1년 안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아니 이 친구 말하는 거야. 본인네 돌아가신 분이 있었지. 누가 돌아가셨대는데. 응? 대답을 해봐. 선생님께서 장성을 좀 받으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지. 덩치감은 뭐야? 알아야 공수를 주지. 선생님 오늘 불을 하십니까?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야, 아까 지금 걔 상문이야 상문. 아니 그냥 어떠셨냐니까. 아니 내가 오늘 순진한 척하고 난 아무 티를 안 낸다고 했거든? 네. 이렇게 봐봐봐. 네. 나를 딱 봤으면 무당이라고 맞춰야지. 맞히지도 못하고 영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조상 은덕으로 나처럼 탁 머리 집어내지를 못하잖아. 네. 어? 네.